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콕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이삭을 출산케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 걸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진 않지만 순종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부족함인 부족함의 부분을 그의 큰아들 에서를 통하여서 충족하길 원하였습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주어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맏아들을 삼고자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더욱더 축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때에 무릎 꿇는 모습,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무릎 꿇는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손길을 발견하면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물을 꿇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일 것이고 또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리브가와 야곱의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그 명분 아래 아버지를 속이죠. 형을 속입니다. 이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방편이 그릇됨이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명분, 그렇다고 해서 그의 남편을 속인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을 속인 것, 절대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명분을 제시하였지만 그 내면에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장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포장을 해버린 것이죠. 야곱 역시 어머니로부터 네가 장자가 될 것이야, 하나님 너를 장자를 세울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그에게 명분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것처럼 야곱의 마음속에 형보다 더 뛰어나고 자기가 장자가 되고 더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
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설교도 하지만 이것이 좋은 간판으로 포장되어 줄 수 있습니다. 제 내면 속에 나의 성공, 나의 이름을 내는 것, 이것이 더 강력한 욕구로 자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고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 마음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 네, 이것은 허울 좋은 이 간판이고요. 제 내면 속에는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하세요. 이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복음이 증거되고 죽은 영혼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좋은 간판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교회가 부흥해서 내가 괜찮은 목사처럼 인정받는 것, 이게 더 강력한 욕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 속에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쓰임받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속에 내가 원하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이루어내시는 과정이죠. 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내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란에서의 20년 세월 동안 포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기가 안 돼요. 야곱이 그 언제 포기가 되는가?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탈골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 약복강에서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내 자아가 다 송두리째 죽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빨리 이루어지는 분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게 늦게 이루어지는 분들은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람과도 싸우고 하나님과도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자기의 욕망대로 속임수를 쓰게 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리브가와 야곱이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못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고 리브가가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지만 20년이 지나서도 사람을 못 보냅니다.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지만요, 그 사이에 리브가가 죽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결국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못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또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고 제가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강청이라고 그러죠. 제가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마치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내가 죽을 각오로 일사의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제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속이지 않았으면, 리브가와 야곱이 속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실 축복을 못 주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은 아주 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야곱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리브가와 야곱이 그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끼어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는데 끼어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 리브가와 야곱이 20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그런 종된 신분이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불법을 행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학생 때, 청년부 때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오면서 평택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본 교회에 있었던 일이 텔레비전에 뉴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녔던 교회가 건축을 하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공사 현장에서 놀다가 이제 정화조가 있잖아요. 맨홀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서 아기가 하나 죽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언론에도 나온 거죠. 공사 현장에서 아기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기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공사 현장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건축자와 함께 이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지 않고 교회를 조금 더 공간을 늘리려고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드러나게 돼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이 교회를 짓는다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분명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죽음으로 이것이 드러났다 막 이렇게까지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내 욕심이 반영되어서 불법을 행하거나 위법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안 시키느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대가를. 네,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가 지불,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도 자기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보내게 되죠. 야곱은 또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이 떠날 때에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개입하시고 야곱에게 장제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자 더 큰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너는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축복 주셨던 축복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 속에 있었던 큰 어려움들, 시련들을 리브가가 이야기하는데요.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시려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되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란으로 보내는 명분이 뭐였냐면 해적 속의 딸과 결혼한 에서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여인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도 야곱에게 부탁을 하죠. 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하란에 가서 믿음의 여인들과 결혼해라. 이 이야기를 에서가 알았어요. 에서는 또 자기가 왜 장제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를 생각합니다. 아, 내가 믿음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해적 속의 여인들과 결혼했구나. 그래서 내가 장제 축복을 받지 못했구나. 내가 다시 믿음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장제 축복을 빼앗아 올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간사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형식만 갖추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의에서는 행위에 기반을 둔, 율법에 기반을 둔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갖추면 복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었죠. 믿음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델입니다. 여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다리는 아니고요. 지굴랏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피라민 모양의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신들에게 예배드리던 그런 신전의 형식인데요.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시대가 열림을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갔다 와라. 그리고 네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하며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무사에게 돌아오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장면 우리는 성경에서 한 군데 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자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럼 너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성취가 되어집니다. 주님 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지 아니하실까요? 우리가 뭐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예뻐서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기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설 때에 절대 행위로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잘 드려서 헌금을 잘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저 천국에 이르러 그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야곱이 하란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까지는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주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딜 가든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멋지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때때때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주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소풍교회를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